듣고는 29일 처음 방송되는 크로스, 극본 최민석, 연출 신용희, 는사리를 품고 위수를 행하는 천재의사 강인규. 고경표와 그의 살인을 막으려는 휴머니즘 의사 고정훈, 조재현, 이 생사의 기로에서 펼치는 메디컬 복수극. 전소미는 극중 장기이식센터장 고정훈, 조재현, 의 딸이자 자유. 분방 매력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고지인 역을 맡았다. 크로스로 메디컬 드라마에 첫 도전장을 던져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아버지 고정훈을 향한 안타까. 봄을 키우면서 그의 외로움을 닮은 천재의사 강인규, 고경표에게 강렬한 이끌림을 느낄 예정이다. 전소미는 지난 25일 열린 크로스 제작 발표회에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우리나라에서 드문 직업이고 저 또한 처음 접했을 때 생소한 부분이 많았다. 며 우리나라 최초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김봉녀 선생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는 등 직업에 대해 많이 알려보려고 노력했다. 는 말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연기를 위한 열정과 노력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드라마 예능 병행에 대해 예능에서 밝고 즐거운 모습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반해 크. 로스는 진중하고 무게 있는 장르물이다 보니 나의 다양성을 보여드리자 라는 도전도 있다. 양쪽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달라 며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그런 가운데 극에서 소민 누나가 나오면 활기차다. 극중 강인규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인물이 고지인이다 라는 고경표의 말처럼 극중 사랑스러운 고지인의 모습이 담긴 현장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다. 크로스 측이 27일 공개한 사진에는 꽃받침 포즈로 자체 발광 과즙 비주얼을 뽐내고 있는 전소민의 모습이 담겨 이목을 집중시킨다. 전소민은 턱 밑에 두 손을 모아 꽃받침 포즈를 하고 감독의 큐사인을 기다리며 러블리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크로스 제작진은 전소민이 바쁜 촬영 중에도 지친 기색 없이 매력적인 고지인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특히 스태프들에게 활기차고 싱그러운 웃음을 선사하며 촬영 종횡 무진하다가도 신용희 감독의 사인과 함께 촬영이 시작되면 고지인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 꾸밈없는 털털한 매력으로 뼛속까지 고지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며 칭찬했다. 크로스는 오는 29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